리드하고 있는 김찬환 데이트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청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올 상반기부터 IBM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는 김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주주랑 한꺼번에 프로젝트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거래소 관련 프로젝트를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블록 앞에 막 영어가 써져서 약간 거부감이 드시죠? 그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여기에 아키텍트로 참여하는 이유들은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첫 오프닝을 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레저, 리드투 파운데이션, 도대체 이것들을 왜 앞에 내놨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블록체인이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한쪽은 퍼블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프라이빗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다 투자하러 오신 부분은 이제 퍼블릭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쪽들은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 골드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나 그 기존의 기득권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하고 아무 상관없는 블록체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은행권 또는 물류 또 부동산 이런 곳들도 블록체인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개편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IBM이 주도가 돼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데서도 다 진행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기존의 비즈니스들을 블록체인으로 변경해서 실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에 지금 베리드 코인 쪽에도 저도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같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챕터부터 이제 이쪽 요 비교되는 내용들과 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화폐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다 개편될 수 있으면 사실은 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 이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릭, 엔터프라이즈, 하이솔리드 다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퍼블릭 쪽에서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다른 코인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쪽 되게 유명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그 기업들 대상으로 은행들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작년 Q3만 해도 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사실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이제 에코시스템 지갑이라든지 페이먼트, ATM, 신용카드 이런 에코시스템이 이미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폐로 사용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에코시스템들 준비가 돼 있는 이 내용들에 저희가 오히려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쪽은 이제 하이퍼레저라든지 알스라든지 은행들이 모인 곳이에요. 알스라든지 하이퍼레저는 기술회사들이 모인 곳이고요. 이런 데서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것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전 세계 30개 탑 은행국이 14개 은행이 블록체인으로 POC를 진행합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하고 아무 상관없이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래소, 전 세계 거래소가 63개거든요. 주식 선물 옵션 거래소 쪽이 21개가 블록체인을 시험 중이고 여기에 대부분들은 저희 IBM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실 상용화된 것은 현재 나스닥은 상용화를 했어요. 이미. 근데 나스닥에서 상용화한 거는 디지털 화폐는 아니고요. 퍼블릭
비트코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죠. 2017년 1Q에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지금 전체 디지털 화폐 가치 금액이 한 2배 정도 떴어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을 상한가를 치고 있죠. 근데 이쪽은 더 재밌는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죠. 뱅크 오브 차이나가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믿지 못하니까 디지털 화폐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고한다고 하면 이제 그 돈 세탁 방지법 그리고 개인정보 확인 뭐 이런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수단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와 실제 화폐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쭉 내용들이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송금을 대상으로 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이런 투자 대상이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하이퍼레저는 사실은 모든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디지털 화폐는 전혀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의 장점인 이런 내용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높은 산업장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지금 모두 사용하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다 변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해퍼레저라는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퍼레저 프로젝트는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문제를 엔터프라이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클라우드상에서 IBM은 블루믹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분들은 이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기업들 그래서 해외 구축 사례를 보면 이제 금융 쪽 사례 다 영어로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정보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오디팅하는 거, 해외 송금하는 거, 디지털 화폐 뭐 쭉 내용이 사실은 한 은행이 외국에서 한 은행이 10개 이상의 QC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 하이퍼레저 ORG에서 가면 POC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수백 개의 POC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얘는 해외 송금인데 해외 송금이 현재 지금 디지털 화폐로 다 보내고 받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문제는 사실은 해외 송금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돈 세탁 방지법을 완전히 걸리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송금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법안에 올라간 내용을 보면 KYC 고객정보 연동법과 그리고 AML 고객정보 방지법을 사실 연동을 하는 법 제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해외 성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그 디지털 화폐 외에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은 다 되게 유명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HSBC, 암노 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근데 제가 고객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 언급을 안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된 것 같은 JPX, 일본 거래소죠. 일본 거래소에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진짜 거래소 거래 내용들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IBM 글로벌 파이낸싱이라는 부분이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오늘 오신 내용은 베리드코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저희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고 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사실은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IBM이 소프트웨어 회사인 동시에 하드웨어 회사지만 이제 IBM이 내부적으로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 그걸 IGF라고 하거든요. IBM 글로벌 파이낸스. 뭐 쉽게 말하면은 벤치를 사면 벤치에서 그 대출이라든지 또는 이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IBM도 할부금융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얻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우리의 업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IGF라는 곳이 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저희 그 IBM이 파트너사가 소프트웨어를 파는 곳이에요. 이쪽은 소프트웨어를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서 사실 어마어마한 매출이 1년 매년 돈을 빌려주고 갖고 하면서 발생이 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이 중간에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한 1000억 정도가 항상 묶여있어요. 승인받는 것 때문에. 승인받는 것 때문에. 1000억을 빨리 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푸는데 한 달 반이 걸려요. 그리고 문제의 건수마다 걸리더니 3000만 원 이상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프로세스에서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빨간색이 이제 블록체인이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IBM 내부에서 그 IBM 내부에서 실제로 구현된 내용들 한번 보면 이거 실제 대시보드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을 다 찍을 수가 있고요. 파트너를 한번 찍게 되면은 예, 실제로 매달 벌어지는 일들을 블록체인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르면 8월달에 벌어진 거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거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거래를 한 번 더 찍게 되면 요 거래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요런 업무 내용들이 매번 잘 보여줄 수 있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디지털 확대해가지고는 이런 게 다 거래가 되는, 거래 내용이 되는 거죠. 거래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투명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 생겼냐면, 이렇게 노란색이 된, 노란색이 된 업무가 지금 문제가 생긴 업무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딜리버리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아직 돈을 받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매우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다 요청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한번 업무 프로세스를 싹 만들어 보니까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그림처럼
대시보드를 좀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계속 쌓이죠. 저희도 디지털 앞에서 거래를 하면 플러그인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거래가 얼마씩 돈이 빌려줬는지 나오게 되고요. 시간표는 쭉 나오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고 블록체인도 디지털 형태도 UI 굉장히 잘 맞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블록이 계속 쌓이고 있고 거래가 계속 다진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면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저희 이제 베리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멤버십과 베리드 코인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일단은 요 베리드 코인 상 ICO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만 저희 엔터프라이즈 쪽도 계속 관심이 있고 이쪽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양쪽에 양쪽 기술을 축으로 기술을 기반하는 회사로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